이번에는 모르는 게 답이었어. 내가 이제 멘트를 갈라서 하거든. 9급은 모르면 답지 말라 그러고 7급은 가장 합리적인 정답을 골라라. 왜냐하면 7급에서 가끔씩 또 모르는 게 답일 때가 있거든. 지금에서 아, 가끔씩 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걸 구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 이번에는 9급이 너무 어려우면서 두 문제나 모르는 게 답이었어. 아니 근데 두 문제였으면 사실 네. 이번 시험 90점 받아도 잘한 거 아닌가요? 80점만 아, 받아도 잘한 거 아니야? 75점 맞아도 전국 일행도 70, 한국사 75점 맞고도 무조건 붙습니다. 아, 한국사 네. 한 과목만 가지고 작년 국가직에 비해서 딱 20점 떨어졌어요. 아, 20점. 그래서 이제 한국사 80점이면 거의 깡패. 아, 80점이 깡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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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80점, 85점 꽤 있어요. 꽤 있는데 그 80점, 85점 맞은 애들은 기본적으로 뭐 진짜 이렇게 뭐 많이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좀 문제 푸는 약간 센스나 요령이 좀 있는 애들이 스킬이 좀 네. 있어. 이 지금 이 한국사 시험 딱 풀어보면 옛날에 그 고시 공부할 때 그 한국사 문제가 아니잖아. 그렇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그냥 뭘 열심히 애운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야 이게. 그렇죠. 이게 그 기존에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고 여기다가 어떤 이제 자료 해석 능력이나 뭐 역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나 뭐 추론 능력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돼. 아니 문제에 대한 센스까지 요구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센스까지는 어떤 퀄리티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이번이 특별히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최근 2, 3년 사이에 9급 문제가 이래요. 9급 한국사 문제가 이래. 9급 7급은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 센스도 요구하고 예를 그렇죠. 들어서 8번 뭐 이렇게 그 국가 총동원령 노후과 관련된 문제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어려운 문제는 8번하고 그 왜 울산 정유공장 아 정유공장 아 여기도 나왔는데 아까 정유공장 그 아까 18번 문제 네, 18번 문제 저는 사실 이제 이 두 문제는 거의 만점 만점 문제라고 봐요. 아니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예예 그 국가 총 동원령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1번 뭐 물자 통제령을 공포해서 배급제를 확대하고 뭐 이 금속류 회수령을 제정하고 국민 징용령을 공포하고 근데 1번, 3번, 4번은 다 강제더라고. 근데 여기 보면 지원 명령이잖아요. 근데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 근데 그렇게 아니, 푸는 건 야매야. 야매. 그러니까 야매. 이거는 시기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좀 과한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그 18번 문제는 아까 정유공장이요. 정유공장. 정유공장. 이제 보통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추론을 하면 선택지 두 개까지는 압축이 되는데 이제 더 압축을 하기가 좀 이제 쉽진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그 두 문제는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 맞다. 이거는 너무 과하게 된 문제다. 너무 그런데 강하다. 사실 이제 이번 그 9급 한국사가 얘네들이 난이도의 강약 조절을 잘못한 거지. 문제 스타일은 그렇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약간 않은데 암기와 이해가 연계된 그렇죠. 그런 문제 스타일이다. 그렇죠. 이게 최근 트렌드인가요? 최근 2~3년 사이에 국가고시센터의 전형적인 스타일이야. 약간 그 그냥 수능의 흐름을 따라가는 건가요? 이게 완전 수능형으로 내지는 못하지만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한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시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어떤 추론 이런 게 좀 들어가는 문제를 요즘에 내. 그래서 뭐 사실 열심히 애운다고 해서 이렇게 풀리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그 문제 물론 이제 문제가 쉬울 때는 괜찮아. 이 좀 문제 수준이 조금 있으면 그냥 열심히 그냥 달달달 애워서 이렇게 푸는데 그렇죠, 이제 그렇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 75점, 80점까지 나오는데 90점, 95점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그 고사부님 그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고사부님이 시험 치고 나서 해설 정답이 뜨기 전에 12시 30분인가부터 해설 강의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예. 우리는 빨리 해요. 근데 그때 고사부님이 처음 강의를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번 시험은 국사 때문에 다른 과목까지 망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제가 수험 상담을 해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국사를 이렇게 망치고 나니까 행정학을 그렇지. 풀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풀 시간이 없었을 뿐더러 행정학 문제가 안 보였대 눈에. 마지막에. 아니 애들이 보통 예년의 난이도를 생각하고 국사를 부터 푸는 애들이 많거든. 그렇죠. 아, 국사를 빨리 끝내고 애들이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한국사를 제일 먼저 푸는 애들이 그렇지. 의외로 많아요. 그런 애들은 이번에 진짜 잣된 거지. 잣. 원단 마루가 그래서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사 때문에 페이스 꼬여가지고 선택 과목 뭐 국어, 영어 또 특히나 이번에는 국어도 어려웠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아마 국어하고 한국사 때문에 특히 이제 한국사 때문에 애들이 이제 다른 과목에 영향을 준 사실 뭐 그런 점에서 저 사실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행정학은 사실 이번에 굉장히 쉬웠거든요. 네, 네. 굉장히 쉬웠는데 행정학부터 본 친구들은 너무 잘 본 거야. 그렇지. 근데 국사 보고 국어 보고 원투 뭐 그대로 봐도 돼요. 원투 그러니까 원투 바꾸라고 정신이 없는데 보통은 안 읽어지는 거지. 문제가. 보통은 애들이 국어하고 한국사 또는 한국사하고 국어 이 순서대로 푸는 애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순서대로 풀던 애들은 이번에 진짜 잣된 거지. 그렇죠. 애들이 한국사를 실전에서 12분 자꾸 풀거든. 마킹까지 해가지고 12분, 13분 안에 보통 풀고 진짜 빨리 푸는 애들은 평이하게 나오면 애들이 다 8분 안에 마킹까지 다 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 연구실에서 보면 90점, 95점 맞았다는 애들은 진짜 상당히 잘한 애들이거든. 근데 그런 애들도 한국사를 거의 20분 가까이 다 썼다는 애들 꽤 많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못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들. 영어는 아무리 쉽든 어렵든 간에 영어는 기본적으로 애들이 25분, 30분을 다 잡아먹거든. 계획된 페이스가 무너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하여튼 한국사 죄인입니다. 그렇지. 하여튼 죄인이고. 계속 이제 난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뭐 메시지는 이제 뻔해요. 지금 이제 지금 제일 피해야 될 거 요약 노트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이게 제일 피해야 될 거다. 요약 노트를 멍하게 바라보면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식의 어떤 문제 스타일에는 요약 노트를 외우는 게 실제로 문제 푸는 데 써먹을 게 없다는 거야. 의외로. 근데 공부가 안 되면 이거라도 외워야 되지 않나요? 이거라도. 그러니까 이제 생각 없이 암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이제 한국사의 문제 스타일은 10년 전, 5년 전에 비하면 이게 진짜 스타일이 많이 바뀐 거거든요. 지금은 열심히 외운다고 해서 문제 푸는 게 문제가 그렇게 고득점이 나오질 않아요. 어느 정도 암기는 기본인데 그렇죠.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 이런 게 되게 기본,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맹목적으로 외우지 말라는 거고 지금은 인강을 듣더라도 그러니까 개념이 부족한 애들은 지금 인강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그렇죠. 강의를 들어야 될 거 그렇죠. 아니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중요한 그다음에, 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지금은 이제 요약노트 달달달 외우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긴 이론 강의를 이론 강의가 이론이 취약한 애들은 이론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압축 이론 강의를 짧은 들어야 거. 된다. 짧은 거 들어.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문제 푸는 거예요. 이번 시험 끝나고 나서 내가 엄청 욕 얻어먹을 각오를 했었는데 의외로 내가 지금 자신하건데 우리 수강생들이 통계적으로 난 제일 잘 봤을 거라고 확신하고 실제로 80점, 85점, 90점짜리들이 굉장히 많아. 시험 졸라 어려웠는데 그 뭐냐? 연습이 내가, 많이 됐다. 그러니까 내가 강조하는 노선은 무조건 나는 이론 30%, 문제풀이 70%거든. 기출문제 근데 이제 기출 문제가 익숙해지면 기출 변형 문제로 가고 기출 변형 문제가 익숙해지면 모의고사로 가라는 거. 내가 가장 강조하는 건 모의고사거든.